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밖에도 자주 못 나가고 집에서 취미생활을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게임, 유튜브나 트위치로 게임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희 지인들도 게임 방송 많이 보더라고요. 실제로 한국 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인 게임 인구 비율은 약 65%라고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게임 유저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게임을 이용한 방송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게임 방송이 많아진 요즘 더 좋은 퀄리티의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것은 많은 시청자를 확보해 더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게임 스트리밍을 준비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합니다. 바로 좋은 송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컴퓨터 사양의 한계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PC 게임 외에도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콘솔 게임을 송출하는 것은 기술적인 어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네요. 또한 시청자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스트리머가 누구인지 또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스트리머분들은 웹캠을 이용해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누구나 쉽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요즘 게임도 좋아하신다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원활한 게임 스트리밍을 위한 필수 제품 캡처보드와 웹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4K에 특화된 제품들인데요.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에버미디아 캡처보드 4K 시리즈와 4K 웹캠입니다. 대만의 컴퓨터 부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에버미디어는 디지털 비디오와 오디오를 주로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국내에서는 스트리머들이 주로 사용하는 캡처보드로 유명한 제품이죠. 오늘 만나볼 제품은 캡처보드와 웹캠 제품입니다. 우선 먼저 만나볼 제품은 외장형 캡처보드 라이브 게이머 울트라 GC553입니다. 에버미디어 4K 캡처보드는 내장형과 외장형 라인업이 있습니다. 두 제품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보다는 스트리밍 환경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게 좋겠죠. 외장형은 노트북이나 콘솔로 스트리밍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좋고 내장형은 PC로 스트리밍을 할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송출을 위해 사용하면 좋습니다. 우선 외장형 제품부터 살펴보죠. 라이브 게이머 울트라 GC553은 가로 66mm, 세로 112mm, 두께 26mm이며 무게 또한 116g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한 손에 꼭 들어올 정도로 작은 크기를 보이는데요. 이 기기만 있으면 노트북과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콘솔과 연결해 쉽게 게임 방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너무 가벼워 안정성에 대해 걱정을 했는데요. 제품 하단 모서리에 고무 지지대가 견고하게 위치해 있고 선정리 시 엉키지 않게 앞뒤로 단자를 탑재한 센스가 돋보입니다. 이 제품은 USB-C 타입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반대편 단자에는 HDMI 인과 아웃이 있는데 그래픽카드 또는 콘솔과 연결하는 HDMI 인과 영상을 송출할 PC는 HDMI 아웃 단자에 연결하면 됩니다. 제품 스펙을 보면 4K 해상도의 영상 녹화를 지원하고 4K 60프레임 HDR 패스스루라고 하여 고화질의 영상을 내보낼 수 있죠. 또한 4K 30프레임 수준의 영상 녹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30, 60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1초에 몇 개의 프레임으로 영상을 만들었는지입니다. 1초에 60개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보면 훨씬 부드러운 영상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단 오른쪽에 배치된 LED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파란색은 준비 상태, 파란색이 깜빡이는 것은 스트리밍 중, 빨간색이 깜빡이는 것은 녹화 중으로 현재 상태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영상을 받고 보내는 장비로 발열이 걱정될 수도 있지만 내부에 쿨링팬이 탑재되어 발열을 줄여주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에버미디어 스트리밍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기본 소프트웨어도 인상적입니다. 에버미디어는 유명 스트리머들이 주로 사용하는 OBS 스튜디오와 같은 소프트웨어 리센트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기능을 지닌 파워 디렉터라는 제품도 같이 있어 간편히 영상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고화질, 고성능의 게임 방송을 원한다면 내장형 제품인 라이브 게이머 4K GC573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방금 전 소개드린 외장형이 아닌 내장형 제품인데요. 데스크톱 PC에 PCI Express X4 Gen2 타입의 설치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메인보드 중 남는 PCI Express X16 슬롯에 장착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요새 그래픽카드 크기도 커지는 데다 메인보드 슬롯 여유가 없을 수 있으니 설치 전 꼭 확인 후 구매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제품은 4K 60프레임 HDR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출시한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시리즈 X와 같이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게임들도 풀 HD가 아닌 4K UHD 해상도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거죠. 이 제품은 외장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HDMI 인과 아웃포트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트리밍을 전문으로 하는 기기, 플스나 액박과 연결된 HDMI 케이블을 인포트에 연결해주고 아웃포트에 연결된 모니터에 확인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PC 게임을 스트리밍한다면 게임이 설치된 PC를 이내 꼽아주면 되겠죠. 내장형 제품은 말 그대로 더 높은 고성능 게임을 끊김없이 자원 소모 없이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 있는 제품입니다. 다른 스트리머들보다 더 좋은 화면을 보여주고 싶다면 스트리밍용 PC를 제작하곤 하는데요. 이 기기를 따로 사용해 운용하면 시청자들도 더 깨끗한 화면에서 게임 방송을 즐길 수 있겠죠. 게임 영상을 전송하는 기기가 있으니 이제 스트리머의 얼굴을 예쁘게 담아줄 웹캠도 필수겠죠. 에버미디어 라이브 스트리머 4K 캠 513 웹캠은 최대 4K UHD 화질을 제공합니다. 소니 엑시머 4K 이면조사형 이미지 센서에 이미지 센서를 탑재해 어두움 속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담을 수 있어요. 또 94도 광각 렌즈를 갖춰 팀플레이를 하는 경우 하나의 화면에 담을 수 있죠. 외관을 살펴보면 모니터 모양과 상관없이 거치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도를 맞추기 위해 모니터를 옮길 필요도 없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삼각대에도 연결을 해 촬영할 수 있어 강연 영상을 촬영할 경우 편리하죠. 그만큼 확장성도 돋보입니다. 렌즈 커버도 있는데요. 필요시 웹캠을 끄지 않고도 카메라를 잠깐 닫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에버미디아 캠 엔진을 공식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스트리밍 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일렉트로닉 팬틸트 줌 EPTZ를 포함한 카메라의 줌인, 노이즈 캔슬링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을 위한 에버미디어사 캡처보드 라이버 게이머 울트라 GC553과 라이브 게이머 GC573 그리고 웹캠 라이브 스트리머 4K 캠 513 웹캠을 만나봤는데요. 이 제품들 캡처보드부터 살펴보면 내장형인 GC573이 33만원, 외장형인 울트라 GC553이 26만 7천원입니다. 웹캠도 4K 화질을 제공하는데 가격이 제법 나가는 편입니다. 이화 기준 $250에 판매되고 있고 15일 출시된 이 제품은 판매가가 23만 9천원입니다. 4K란 해상도가 꼭 필요한 스트리머가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가격을 측정해야 하는지 미지수입니다. 대부분 게임 방송을 보면 화면 안에 작게 표시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니콘이나 캐논과 같은 카메라 회사들도 웹캠과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하반기 출시돼 대체제가 제법 있죠. 다만 웹캠 하나만으로 방송을 구성한다면 또 이만한 게 없어요. 일렉트로닉 팬틸트 줌이 되니 고화질 촬영 모드에서 멀리 방송을 하다가 포인트를 줄 수 있으니 편리하죠. 또 의외로 캠 화면이 또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되니 보는 맛이 있긴 합니다. 캡처보드와 웹캠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인터넷 환경은 어느 정도가 좋을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인터넷은 기가비트 인터넷은 사용을 해야 스트리밍 시 끊김이 없이 자연스러운 방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에버미디어 캡처보드와 웹캠을 활용해 4K 환경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보았는데요. 촬영 영상과 방송 영상 간 한 40여 초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기가비트 인터넷을 사용하는데도 말이죠. 그렇다 해도 이 제품들 게임 방송을 위해서는 이만한 제품들이 없긴 합니다. 여전히 고성능군에 포함되어 있는 에버미디어 캡처보드와 웹캠은 이번에 새로운 콘솔도 구매했겠다, 컴퓨터 업그레이드도 했겠다, 크리에이터로 한번 진출해볼까 하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게 없어요. 다만 이 새 제품들 단점 없을까요? 단점을 조금이라도 꼽아보면 내장형일 때 메인보드가 지원되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점. 근데 이건 구매 전 꼭 확인을 해봐야 하니 단점이라고 꼽기엔 좀 그렇고 주의사항 정도? 웹캠을 하나 꼽아보자면 발열이 조금 있습니다. 30분 정도 스트리밍을 해보고 웹캠을 만져보니 카메라 뒤쪽 본체 부분 발열이 상당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굳이 꽂아보자면 화질이 좋아 뽀샤시하게 나오는 포토샵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네요. 오늘 만나본 에버미디어 제품들 어떠셨나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의 코리아 유장훈 기자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